네, 반갑습니다. 제3장 사회보장론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총론적 개념에서 사회보장의 개념과 정의라는 부분하고 보장제도의 운영 원리와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장부터는 개별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회보장 제도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사회 문제 자체가 이제 상당히 점점 심각해졌죠.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지고 고령층이 이제 많으시니까 사회보장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더 펴나가야 할, 그래서 재원이 점점 압박이 되는 그런 구조의 상태에 놓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봤듯이 그 사회보장 기본법 3조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평생 사회안전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되는 욕구를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아울러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평생 롱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생활형 복지에서 보다 더 사회형 복지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 빈곤에 대한 아동의 어떤 신체, 인지, 학업 성취, 정서 발달에 부정적 의미를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동은 빈곤에 처한 아동이. 그런데 이러한 빈곤은 악순환의 어떤 고리를 막기 위해서 아동 시기부터 이제 빈곤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과 예방이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한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 문제가 사실 아동의 어떤 신체라든가 인지, 학업 성취, 정서 발달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러한 것은 빈곤 진입 그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빈곤의 어떤 지속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복지 의존성이 이제 증가하게 돼서 빈곤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봐서 정책적으로 이걸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세계적으로 볼때 이런 그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동에 대한 어떤 타깃이 아니라 아동을 육아하고 보육시키고 육성하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지원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뭐 세계적으로 통용어를 이제 child benefit 이렇게도 하지만 family benefit라 해서 가정에 대한, 그런 가정에 대한 보살핌이다. 그래서 국가가 아동에게 공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체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적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동과 빈곤에 대한 것, 즉 아동은 뭐말 그대로 13세 이하 이제 아동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까지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복지제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개념은 일단 논외로 치고, 또 빈곤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 빈곤 정책, 공공 부조 정책 이런 쪽에서 흔히 해석을 하는 범죄의 범위를 이제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로 물질적 경제적인 어떤 궁핍, 그러니까 의식주가 마련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생존의 어떤 삶을 이행하기 힘든 거죠.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삼시세끼도 못 먹고, 죽고 싶은데 열에너지라든가 난방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의료도 뭐 충분치 않고, 주거 환경도 그렇게 아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핍의 상태다, 부족한 상태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냐, 소득이 우선 보장되지 않고 뭐 건축물 자산 이런 부분이 일정 기간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사람들 가구 전체를 빈곤층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곤은 물질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이나 사회, 문화적 차원, 정서적 차원에서도 사회에, 공동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아동은 성인보다 빈곤으로 인한 그 부정적 그 영향이 더욱 커서, 이러한 빈곤 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부모 세대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라게 되면 범죄자로 이렇게 절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국가가 작동 체계를 정확히 이제 해서 사회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이 이제 정책적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무상 보육료에 대한 지원 체계, 아동 수당에 대한 최근 2년 전에 도입했던 건 수당 도입 제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진국보다 조금 늦었지만은 보상 정책이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여성 복지 지원 체계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 안전망에 대한 확립이 구조적으로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가 있고, 사실 이러한 형태 때문에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어떤 양육 부담비에 대한 그 부분, 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국가가 또 중앙 정부나 이제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체계나 프로그램, 바우처 제도까지 이제 동원해서 아동에 대한 권리 증진이나 이제 삶의 질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해결점을 찾아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적으로 보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빈곤한 가구에서는 음식, 건강, 주거, 교육에 있어서도 이 아동에 대한 투자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방치하거나 이제 그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결국 이러한 것은 아동의 어떤 신체적 발달이라든가 인지 기능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정서적 한양에 대한 발달을 저하시키는 원인,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세계를 비고정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쪽으로도 이제 절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결국 이 아동기에 대한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발달 장애라든가 기회의 어떤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로 본다면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까지 이제 도달돼도 인생이나 사회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에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뭐 심지어 이제 정신 질환까지 겪게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되게 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어려서부터의 어떤 빈곤 현상 이런 부분은 세습이라든가 대물림,
또 빙문의 악순이라고 흔히 이제 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차단시키게 된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에서 이제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유엔의 그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한 그 협약서가 제정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는 그러한 형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보면 아동에 대한 빈곤의 어떤 순환 체계, 순환 고리 형태 이런 것이 이제 저소득이죠. 빈곤 부분. 이런 것은 결국 음식이라든 음식의 질 문제, 건강에 대한 치료 문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저하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평균 키에 뭐 미달한다든가 체중이 그렇게 안 남다든가 인지기능이 이제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발달의 어떤 저하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런 경우는 결국 교육의 기회를 갖다가 박탈하거나 상실을 시키게 돼서 학습 부진이라든가 학습 부진은 결국 초중고 대학을 또 중퇴하는 이런 학습 부진 형태로 이제 낮은 교육 수준으로 그레이드가 설정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이런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기술이 습득되지 아니하면 살아나올 수 없는 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 테크닉, 기능 이런 것이 이제 습득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못 되니까 결국은 생산성은 낮아지고 이런 생산성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실업이 되고 저임금 되고 고용이 불안하게 되고 배척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플로어라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제시가 됐던 그런 형태였고요. 이런 것을 이제 차단시키는 노력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여러 가지 이제 그 빈곤에 대한 아동과 비빈곤 아동과의 이제 복지 지표의 어떤 차이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예를 하나 이제 들었는데요. 0세에서부터 17세 아동 청소년까지 이제 보면 빈곤 아동은 이제 건강 상태 양호 보고율이 37.5인데 비빈곤 아동은 50.1이라는 것이죠. 예, 이 차이가 0.7 이상 나고 사고 중독 상해 경험률이 이제 여기는 11.8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제 11.7로 이렇게 해서 예. 비빈곤 아동이 더 우울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 높은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이고 네. 저체중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표로 보면 이렇게 영아에 대한 사망률이라든가 아동기에 대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질병 경험 일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 지원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렇게 빈도 측정을 해본 결과 이제 빈곤계층에서는 5인데 여기는 3.8 학습 부진에 대한 것도 8.3이 되면 6.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성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학업 성취 부분도 사실 예. 그 유급률이라든가 재적 유예율 같은 것이 훨씬 이제 예. 빈곤 계층이 높다 2배 이상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 학업 성취 문제도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어떤 경험 문제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10대 그 출산율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교재 80페이지에 나와있던 표를 재구성 한번 해봤고요. 이러한 것은 결국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는 시기에 있어서 또는 그 기간에 있어서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 이런 어떤 차이에 있어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욕구가 매우 이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국가가 아동의 지원한 영역과 규모에 굉장한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기에 발생하는 빈곤은 이제 조기에 이걸 개입해서 국가가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이제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방어를 하고 복지에 의존해서 발생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서 이렇게 차단시키고 이 빈곤 계층 아동들을 전문화된 교육 기술을 가르쳐서 그러한 부분에서 스스로 어떤 전문 기술이나 기능을 이제 특색 있게 마스터하게 해서 어떤 새로운 근로의욕을 갖다가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러한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이제 상업 현장에 뛰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업계고 특성화고도 물론 있지만은 기능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의 폴리텍 대학에서 이제 1, 2, 3 이제 7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국가가 이제 돈을 대서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일반 학사는 아니고 산업학사 자격증을 두지만 일단 상업 현장에 사람 현장에 뛰어들어서 소득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 쪽이나 산업자원부 쪽에서도 이런 것을 상당한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동은 어떻게 보면 국가 미래에 대한 노동 자원입니다. 이러한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노동력 확보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 전체의 어떤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제 아동기의 어떤 빈곤 해결 예방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개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다 선진화된 보상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경우인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표는 여기 PPT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82페이지 하단에 있는 아동 영유아에 대한 공적 지출 문제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있는 아동의 빈곤 문제, 우리나라의 어떤 아동 빈곤 문제죠.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동보다 국가에 대한 공적 지원 부분이 이 비중이 이제 상당히 노인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노인 쪽에서 많은 이제 투자를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기초연금까지 지금 보장을 해주고 이런데 아동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없었죠. 근데 노인에 대한 건 이제 기초연금 뭐 30만 원씩 이렇게 70 소득 분이 이제 70%까지 이렇게 주는데 아동은 이제 겨우 이제 1인당 6만 아니 10만 원씩 이제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더 단계별로 복지 수요병이 이제 많이 들지 않으면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이 아동은 이제 앞으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권리 보장이라든가 복지 증진에 대한 목소리를 사실 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직업 현장, 생업 현장에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동시에 이걸 갖다가 이제 매칭시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보면 선거에서 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이런 시도 지사 시장 군수들이 표권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어떤 그러한 민심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것은 이제 후순위로 밀리기 쉽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거 연령을 점점점 이제 낮추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본다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노인 빈곤율 법이죠. 2015년도 기준에서 45.7%에 비해서 아동 빈곤율은 이제 조금 적다는 얘기죠. 7.1%.
그래서 현재의 아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현저히 낮아서 사회보전 개입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노인계층이 이제 노인계층의 어떤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더 많아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아니겠느냐. 그러나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 국가 경쟁력 확장 부분, 잠재력이 있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육성 부분에 대한 뭐 정책적인 어떤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심각하게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OECD 가입 국가 위주로 이제 아동 빈곤율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7.1%예요. 뭐 체코,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덜하긴 덜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보다 조금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OECD가 조사를 해서 2019년도에 이제 발표를 한 자료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보통 이제 그 실질적인 생활 수준 상승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어떤 지출 부분에 대한 그주 경제 활동자의 어떤 부분, 취업자 수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분석 틀에 의해서 조금 높낮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통계학적 분석, OECD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통계청의 어떤 분석 이런 분석들도 조금 더 연구가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한 그런 형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빈곤율은 보통 가구의 어떤 그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엥겔 계수라든가 지니 계수 이렇게 이제 보통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정 지수가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 아동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떤 부양 가구는 아동에 대한 지출 부담이 이제 어떻습니까? 요새는 이제 외벌이 그 부부는 못 살죠. 맞벌이 부부를 해야 이제 소득이 이제 2배 이상 뛰게 되니까 그런 비율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분석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구의 총 지출까지 고려한다면 아동 부양 가구의 경제 수준이 과연 높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까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소득 불평등 정도 OECD 가입 국가에 의하면 지니 계수라 그래서 이제 그 소득 불평등도 이제 보는 측정해 보는 그런 건데 0.325 정도 돼요. 작년 수준도 그렇다 보면 이것도 그렇게 높은 그런 이제 소득 불평등도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낮은 아동 고 빈곤율의 어떤 수치 이런 건 저출산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은 이제 아동에 대한 보육 문제라든가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이제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필요하게 되니까 아동을 출산을 이제 안 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는 맞벌이 부부에도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아동에 대한 교육비도 부담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피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과거 정부들이 뭐 12조, 20조를 투자해도 효과 안 난다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것인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그 국가가 이제 그 개입해서 이렇게 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이 참 이제 어떻게 보면 비난마다 마땅한 건데 아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갖다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를 관리하는 공무원 숫자부터 늘린다는 것이죠. 복지관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100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러면 60을 가지고 관리 비용이 다 들고 이제 겨우 40 남은 걸 가지고 실제 아동 가구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 병폐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많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 낮고 위험이 높은 가구에서는 이제 아동의 출산을 기피하고 점차 아동의 빈곤율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온다는 것이죠. 뭐 서양 나라처럼 뭐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씩 낳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빈곤율이 높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밖에 안 낳고 하나도 지금 안 낳나 하고 아주 혼인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결국 빈곤율 수치를 이제 왜곡하게 하게 되는 통계 수치를 왜곡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의 틀에 의해서도 이런 아동 빈곤율에 대한 어떤 정책의 어떤 도입 부분을 왜곡시키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다면 그 한국에서 이제 저출산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 이슈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래서 학계의 그 저출산율이 이제 1.3 이하일 때 초저출산으로 분류되는데 2002년도는 이제 1.18평으로 하락해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고 2018년도에는 우리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2070년 되면 국가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립하냐 마냐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아동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의한 고령화 이런 것은 결국 노인 인구 증대와 함께 진행되어 온 인구 구성의 어떤 불균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어떤 구조 문제. 이래서 지금 뭐 노인 계층 70세로 늘리자 경제활동 인구를 수치로 이제 더 늘려보는 어떤 경제 계량 계수를 갖다가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도 이제 나오는데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젊은 층의 어떤 노인 부담 부분 증가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국가 운영이 아주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구 절벽 시대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역 피라미드 구조로 돼서 경제 기반을 떠받치는 새로운 세대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상은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국가 발전의 어떤 기틀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초저출산에 대한 그 사회적 위험 요인 문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혼인율의 어떤 지속적인 하락과 초혼 연령의 어떤 상승 문제 둘째로 본다면 이제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워킹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임신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어떤 기피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건강절에 대한 불안감과 아동 보육 시설의 어떤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걸 기피하죠.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큰 틀의 출산율 감소의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봤고 이러한 출산율 감소 원인이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 아동 부양 가구에 대한 적절한 어떤 사회 보장 정책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아니하면 또 사회 안전망이 견고하게 구축되지 아니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여성에 대한 임신기로부터 아동의 어떤 연령대별 성장 과정에 거쳐서 국가는 사회적으로 공감대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 배분을 늘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적절한 개입으로 자녀 양육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프레임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즉 아동에 대한 이제 앞서서 이제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한 뭐 부분을 다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에 대한 사회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 우리나라 사회보장 형태에 대해서 예, 그 원리와 형태가 어떤지 이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의 어떤 형태, 즉 현금, 아동수당제도, 급여제도죠. 조세 혜택을 주는 제도,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 제도,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큰 프레임으로 이제 나눠볼 수는 있는데, 일단 현금의 하나 예를 든다면, 현금은 아동수당제도입니다. 모든 서유럽 국가에서 이제 나왔던 아동급여제도, 이런 것이 이제 수당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만, 국가에 따라서 아동의 어떤 그 숫자라든가 연령, 가구 소득에 따라서 현금 급여라든가 수당을 달리해서 구분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세 체계라는 것은 소득 공제 제도하고 세액 공제 제도,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 이렇게 크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 세액 공제 제도라는 것이 뭘까? 아동에 대해서 사용된 비용 전체, 육아 비용 전체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우리 마치 그 연말정산 소득공제, 5월달 소득세 종합소득 신고할 때도 이렇게 필요 비용에 대해서 필요 경비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죠. 예. 또 세액공제라는 것은 아예 산출된 세액 자체를 갖다 면제해 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환급형 세액공제라고 해서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그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에서 많이 봤던 이제 근로장려세제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세 체계는 크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로 나눠서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입니다. 보육료 지원이죠. 첫 번째 우선 뭐볼수 있는 게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제 유치원 이런 쪽에 일정 부분을 갖다가 보육료를 수업료, 육아 등에 비용에 드는 어떤 수업료라든가 육아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교육 시설과 공공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제 어린이집 같은 거 교육 시설 이런 부분은 예. 국가가 일정 비용을 갖다가 이제 지원해서 즉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돼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보육료를 갖다가 수준을 이제 낮게 책정해 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기본적인 정책의 틀은 유엔 그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 모든 가입국은 아동에 대한 권리 증진을 위해서 사회 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기본적인 틀이 이제 나와 있고요. 아이로 이제 사회보장 협약에도 이런 부분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패밀리 베네피트, 즉 가구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라는 정책의 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점점 확산이 돼 가고 이제 가구 지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공적 서비스를 조금 더 다양한 원리와 다양한 형태로 다각적인 형태로 지원해 주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에 대한 어떤 사회보장에 대한 형태 원리를 이제 보게 되면 이걸 이제 기여나 뭐 비급여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현재 뭐그 세계 중 국가는 197개 이국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분석한 것은 186개국입니다. 186개국 중에 117개가 아동이나 그 가족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법적 기반이 이미 존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전체의 약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69개국이 법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미비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법적 기반이 존재하는 이제 국가는
아동이나 가족의 어떤 급여 체계는 크게 기여형과 비기여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형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살펴보면 고용과 관련된 급여로 인해서 근로자를 고용된 다음에 이 아동 급여에 대해서 일정 보험료를 지불하고 급여를 받는 체계죠. 즉 일정한 보험료를 갖다 지금 이제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보험료가 축적이 되고 기금화되어 있으면 그 급여를 다시 돌려받는 형태.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또 비급여형은 바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대가를, 급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급여를 받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자산조사형이 있고 보편적 급여형이 있는데, 자산조사형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 이하의 어떤 그 수급자 계층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급여를 갖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민조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급여라는 것은 모든 아동에게 급여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2018년도부터 도입됐던 아동수당입니다.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씩 주는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이제 혼합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모든 국가가 이런 부분에서 기여형과 혼합형을 갖다가 이제 혼합한 형태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통상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일 경우에 이제 그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이런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외에도 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이런 OECD 국가의 선진국들이 이제 많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급여 원리를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그 아동에 대한 어떤 그 복지 증진과 그 경제적 안정 이런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 이걸 이제 도입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보편적 급여 제도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두 가지 목적을 이제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복지 증진 부분도 있고, 아동에 대해서 그 부양가구 전체에 대해서 경제적 안정이라는 이런 부분, 두 가지 목적을 한 목적적으로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체계죠. 그런 체계에서 이제 보편적 급여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라가 이제 많은 나라가 이제 뭐 참여를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편적 급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까 187개국 중에서 32개국밖에 안 되는 17%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직은 이제 확장이 덜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복지 국가들에서 이제 아동 급여에 대한 것, 뭐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죠. 우리는 이제 겨우 2018년도에 도입됐습니다만, 대체로 보편급여를 제공하기 있어서 이제 아동급여는 보편급여 어떤 원리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급여의 어떤 전문가죠, 전문학자인 이제 그 버나드 쇼와 하이로스는 이제 아동급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첫째, 이제 아동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빈곤의 어떤 부재 제도의 하나이다. 둘째, 부모나 또는 양육자의 어떤 구매력을 높일 수가 있다. 그만 그 급여를 주게 되면 그만큼 이제 소득이 발생하니까 다시 이걸 재투자하는, 사회화 하는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출산율을 이제 결국 높일 수 있다, 제고시킨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수평적 형평성, horizontal equality, 행정적 단순성,
administration simplicity라든가 노멀을 해주더라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갖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배경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미를 이제 둬서 학자 제시를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급여제도의 확산, 보편적 급여제도의 확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어젠다를 표현할 때 이 중요한 그 제도의 틀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그런 주요 논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과 89페이지 이제 보게 되면 아동에 대한 가족 급여 체계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세계 노동 기구 이제에서 발표한 2017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 결국은 이렇게 186개국 중에서 아동 가족 급여에 어떤 법적 기반이 있는 경우는 결국 이제 63%, 179개국밖에 없고 아예 기반이 없는 나라가 이제 69개국, 37%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이런 법적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여형과 비급 기여형으로 본다면 보편적 그 복지 제도라 한다면 비급여 비기여형으로 이제 그 기여를 하지 아니해도 국가가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예, 자선 조사 형태 37개국, 보편적 급여는 32개국. 겨우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결국은 그 기여형과 비급여형을 갖다 적절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렇게 혼합하는 체계로 형태로 정책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의 어떤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아동 수당이죠, 사실 급여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예. Child Benefit, 예. Children Allowance라고 이제 예.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급여의 어떤 원리로 이것을 제시를 하고 선진 유럽 국가에서 이제 각 국가마다 아동의 제한 연령이 다소 이제 격차는 있습니다. 뭐 아예 이제 0세부터 13세까지, 뭐 14세까지, 15세까지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폭넓게 이렇게 차등이 있게 이렇게 관념에 따라 가치관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둘 수가 있는데 그 이 대부분의 이제 그 국가에서 아동의 그 제한 연령을 만 16세 이하 이상으로 이제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풀타임 학생으로 이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만을 때는 25세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이제 대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여 체계에는 이제 아동에 대한 어떤 출생 순이라든가 연령, 부모의 어떤 소득에 따라서 국가별로 상당히 매우 상이하게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당 국가의 어떤 사회보장 체계, 뭐 보험료 체계, 공공부조의 어떤 정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그런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 났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나라의 어떤 국가 재정력, 재원에 대한 공급 뭐 확장성, 공급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하나 들겠는데 여러분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에서 제가 이제 스킵해 봐서 이제 조금 참고적으로 부연해 드린 겁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입니다. 우선 영국은 가족 수당은 1945년 가족 수당법이 제정돼서 이제 실행이 됐고 이 가족 수당은 첫째 자녀를 제외한 16세 이하의 어떤 아동과 19세 이하의 전역 학생 직업이 없어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족 수당을 줍니다. 이런 것이 있고 현재 영국은 아동급여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양육비의 약 한 20% 수준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동급여 액수는
첫째 자녀가 둘째 자녀보다 많다고 보고 있고요. 1.5배 이렇게 차등을 두고, 2011년도에는 아동 급여 인상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동 수당 급여를 이제 일단은 동결하는 그런 상태고, 이런 부분은 2000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으로 이제 이런 신종 코로나 같이 이제 경제 활동 자체가 저조하거나 위축이 됐을 때는 더 연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2013년도에는 부모 중에 한 명이 과세 표준 금액이 연 5만 파운드, 5천만 원 정도 이상일 때 고소득은 아동 급여 대상.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화폐 가치로 따지면 5,800에서 한 6,200, 5,800만 원에서 6,200만 원 정도 볼수 있나요? 예, 그런 형태에서 이제 이런 고소득층 부분에서는 아동 급여를 제외하고 이렇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조금 보편 타당성을 갖다가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조절 시기를 이제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죠. 캐나다는 뭐 상당히 영국의 사회보상 제도를 많이 도입한 그런 나라고 있고요. 보상 체계 자체가 아까와 같이 이제 평생 사회 안전망 구축이 잘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민을 가려면 적어도 1인당 3억 이상의 이민료를 납부해야만 이민을 받아주는 그런 나라죠. 캐나다의 그 아동 급여는 캐나다 최초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역사 상당히 오래됐고요. 1918년 1차 세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 증세조치와 함께 자녀를 가진 사람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아동세금 공제제도가 도입됐고, 이게 바로 최초의 어떤 아동급여 성격이었던 그런 제도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1993년에 크게 개혁이 됐고, 연방에서 아동급여가 신설돼서 가족수당과 이렇게 세금 환급 아동급여를 대체를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운영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도입된 아동 세금 공제급여 제도가 기존의 어떤 가족 수당보다 보편주의 시스템보다는 환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환급 가능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와 환급 불가 아동 세금 공제 제도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쉽게 말하면 보편주의 제도와 준보편주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서 소득이 없는 빈민은 세금 공제 혜택이 이제 없었고, 주로 소득이 있는 중산층이 혜택을 보는 것을 이제 있었는데, 이런 것을 아예 한 형태로 포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수당하고 아동세금 공제제도 자체를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빈곤가족 아니면 비빈곤가족 이렇게 나눴던 것을 통합했던 그런 형태로 이제 발달이 돼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성격이 조금 특색이 있는 그런 제도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뭐 남아공은 이제 사실 1998년도부터 이제 아동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사실 이제 그 사회 지배계층이나 소득 지배계층은 백인들이 많이 주류 세대를 이제 삼고 있죠. 자원 개발을 해서 이제 외국에다 수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러한 남아공은 중진국 중에서 이제 아동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 중진국에는 아동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해 주는 나라는 거의 이제 없죠. 저소득 부분에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아동 지원 보조금 자체가 자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현금 급여 체계로 이제 그 남아공의 아동에 대해서는 거의 한 80%가 지급되는 거의 뭐 보편적 수당 제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특색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남아공 국적을 가진 1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조사는 있지만 재산 조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조사 플러스 재산 조사를 하는 자산 조사 제도죠. 토지 건축물 플러스 통장에 아니면 뭐 4대 보험료를 갖다 역추적해서 소득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갖다 추정하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는 소득 조사만 있고 자산 조사는 없어요. 그래서
남아공에는 이제 실업자를 위한 공공부조 제도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아동 지원 보조금은 저소득층에게 정기적인 현금 소득으로 이제 유용한 그런 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특색 있는 그런 나라의 제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국가인데요. 이제 선진 국가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인구 감소가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 등 정책 일환으로 1948년도에 실시돼서 이제 수당이 됐고, 우리나라보다 아동급여 체계가 상당히 셉니다. 그 대신 조세 부담률이 이제 전 국민 40% 이상을 조세로 내서 이제 사회복지 비용으로 대리되는 그런 형태 구조죠. 아동수당이 이제 1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급여도 1948년도에 실시했는데, 이란 해는 사실 스칸디나비아, 즉 노르딕 국가에는 거의 다 적용이 됐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장점을 띠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급여를 가족급여라고 해서 가족급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가족급여 펀드라 그래서 가족급여는 주로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에게다가 지급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좀 특색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도에 여러 공공부조를 이제 슬림화시키면서 일통 폐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 조세급여 제도를 해서 환급해주는 형태, 이런 아동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조세급여 제도로 해서 환급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베네피트를 조금 적절하게 보상체계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선진국가의 예를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 프레임,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로서의 현금 지원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아동과 아동 부양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이제 OECD 37개국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선진국이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지출 많은 비중에 있어서 그러한 나라보다는 적은 나라인데, 조금 우리나라도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확장적인 그런 체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볼게 이제 아동 수당인데요. 대표적인 아동에 대해서 현금 지원 정책이죠. 우리나라 아동 수당은 이제 아마 이미 앞서서 많이 언급해 드린 대로 2018년도에 2년 전 9월에 처음 시행됐고, 처음 시행 당시에는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에 대해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제공했으나, 작년 1월부터 2010 이제 1월부터는 소득에 제한 없이 만 6세 모든 아동들에게 이제 제한이 제공이 되면서, 그해 이제 9월 달부터는 연령은 만 7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점점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의무교육 제도도 중학교까지 돼 있던 것을 이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도 이제 고3부터 먼저 적용하다가 다시 이제 고1, 2까지 다 확장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육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이제 보육료라든가 어린이집 보육료라든가 유아학비, 유치원의 어떤 수업료의 일부,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아동 돌봄 서비스 체계의 일종의 수당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자 가정, 노후청 가구, 입양 가구 등 아동 보육, 아동 양육의 어떤 특수한 상황의 어떤 그 조건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육 수당의 어떤 부분도 지급 연령과 지급액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제 교재의 93페이지 이제 표 3-4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양육수당, 장애수당, 농어촌수당, 입양아동수당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양육 수당하고 장애 양육 수당은 이제 36개월 미만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가정 양육 수당은 12개월 미만까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다음에 84개월 미만일 때는 10만 원까지 이렇게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이런 특색이 있는데, 농어촌 양육 수당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84개월까지 10만 원, 이렇게 체계가 조금씩 이렇게 간격이 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아이 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만 이제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보육료 지원 문제, 이런 것,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문제,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체계, 이런 걸 해서 이제 누리과정에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사업은, 이러한 수당 지급 사항은 중복 지급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양 아동에 대한 양수단입니다. 입양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16세 미만 아동이 있을 때는 월 15, 1인당 월 15만 원까지 주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런 것은 생계급여와는 조금 좀 다르게 중국 수급이 안 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가 정책적인 그런 것을 전부 다 함축해서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우리 가정은 어느 정도 어디에 속할까 해서 한번 이렇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금 지원 문제입니다. 현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이렇게 아동 수당, 양육 수당 쭉 해서 이제 다시 세 번째로 보는 부분인데, 한부모 가족이죠. 한부모 가족이라서 이제 이혼을 했거나 사고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한부모 됐다든가, 아니면 양부모가 모두 가정 이탈이 됐거나 이제 사망했거나 이렇게 해서 조손 가정이,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체계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의 지원 문제는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중위 소득의 한 52% 이하에서 매년 7월 달에 최저임금제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위 소득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제 걸러내기 위한 중위 소득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중위 소득의 기준에 그해 다음 해인데 50% 이하일 때는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동이 만 17세 이하일 때 아동 양육비로 월 2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일 경우에는 추가 아동 양육비로 월 5만 원이 더 지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출산 전후 휴아 급여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 뭐 저출산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출산한 이제 여성 근로자들이 이제 근로 의무를 면제를 하고 임금 삼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야 이제 워킹맘들이 또 이제 그 아동을 출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 조금 프로그램 확장성 문제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건데요. 살펴보면은 출산 전후 총 90일까지입니다. 석 달이죠. 단태아는 다태아일 경우 단태아는 90일인데 다태아 쌍둥이 이상이 될 때는 이제 120일까지 휴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 중에 출산 후 기간이 기본적으로 45일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통상 임금의 약 한 100%까지 후가 급여를 주고, 급여의 상한액은 48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다태아일 경우에 640만 원까지 이제 최고로 볼 수 있고, 하한액은 그 회사의 통상 임금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주도록 이렇게 가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더 나와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육아휴직 제도죠.
8세 이하의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 제도인데 자녀 1명당 1년의 휴직기간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각자의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아빠였어요. 이제 1년 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인 그 여성 가족 가구가 가구원이 아빠만 먼저 갔다 왔는데 나도 이제 가져야 되겠다. 얘가 이제 커가니까 좀 이런 쪽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애들 좀 케어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달리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그 가구에서는 휴가를 모두 사용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확장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육아휴직의 이제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약 한 80%를 주고 상한선이 이제 150만 원입니다. 하한은 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약 한 40%, 상한액이 100만 원이고 하한액 50만 원 형태로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해서 디딤돌 씨앗통장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위탁가정, 가정위탁에 있는 아동들, 소년, 소녀, 가장들, 부모가 없이 혼자 이렇게 홀로 크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있는 그런 생활하는 아동들, 그 다음에 생계나 이제 의료급여 수급가정이 되는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이제 아동에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저소득계층의 아동, 그 보호자 또는 후원자, 입양자 이런 쪽에서 월 4만 원 이내에서 금액을 저축하면 또 국가가 동일 금액을 매칭편도 식으로 같이 동시에 이렇게 적립해줘서 나중에 아동이 이제 성인이 되면 돼서 이렇게 독립할 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적금형입니다. 적금형, 적금형을 해서 이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적립액은 사실 학자금, 대학을 다닐 때 어떤 학자금이라든가 어떤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전문학교 이런 게 다닐 때 기술 자격에 대한 어떤 취업 훈련비 또는 난 독립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창업 지원금, 그 다음에 이제 주거비, 의료비, 뭐 결혼 자금 이런 형태의 하나의 자립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그 디딤돌 씨앗통장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디딤 씨앗통장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육아휴직 부분도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면 육아휴직 사이트나 하는데 클릭하면 바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복지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홈페이지, 디딤 씨앗통장 홈페이지 이렇게 각자 이렇게 프레임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정보 체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혜택입니다. 조세 혜택, 조세 혜택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는 부분에서 이제 과세표준 이전에 소득을 이제 공제시켜주는 것은 아예 소득 자체를 이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소득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인부 같은 경우는 송금불산의 제도라 해서 이제 입금가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제 배제해주는 이런 형태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소득 총소득에서 아예 그 부분을 갖다 할당 육아 부분이 있다. 이게 한 1년에 한 저 1200 내지 1800이 든다 이러면 그 자체를 아예 빼주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누진세 적용받고 이렇게 하니까 누진세도 이제 덜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동일 금액을 이제 공제받을 경우에는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이런 역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 세액 공제 제도죠. 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공제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 있어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납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세액이 있는 사람은 혜택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온도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급형 세액 공제제도, 근로장려세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세액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소득 증가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복지로 사이트라든가 이제 국세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킵해서 정보를 스킵해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뭐 통상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우리 근로자일 경우에는 이제 기본 공제는 20세 이하 자녀일 때는 1인당 이제 연 150만 원 종합소득 급여에서 아예 공제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세율은 6%에서부터 이제 최고 세율 40% 누진 체계로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이 이제 형태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더 커지는 어떻게 보면 역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세액 공제 제도라든가 환급형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혜택을 이제 잘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을 이제 부양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 다양한 이제 세액 공제 제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본 소득 공제를 해서 이제 소득 공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직계비소 이하인 이제 자녀로서 20세 이하인 사람한테 1명당 150만 원, 그 뭐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죠.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액 공제 제도라 그래서 뭐 자녀 세액 공제 이제 7세 이하에서 20세 이하는 1자녀일 때는 연한 15만 원, 2자녀일 때는 연 30만 원, 3자녀일 때는 뭐 1명당 30만 원 추가하는 이런 형태. 그다음 보험료 같은 거 있죠. 20세 이하에는 이제 총 금액의 12% 이하 100만 원까지 해주는 이런 거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0세 이하에 총 급여 3%를 초과한 금액에서 700만 원까지 해주는. 그다음 교육비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에서 총 금액의 15%로 봐서 한도는 이제 취약전 아동에서부터 초중고까지 연 300만 원, 대학생 경우는 연 9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교육비 공제 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 같은 장려 세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교재 97페이지 한 번 더 상세하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조세 혜택 이제 본 자녀 장려 세제라 그래서 Child Tax Credit라 그래서 이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자녀에 대한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죠. 그래서 총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녀 부양 자녀가 이제 18세 미만이 있을 때 자녀 1인당 연 70만 원 정도 환급이 가능하고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이나든가 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연령은 보통 통상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만 18세 미만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기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만 그 조세 혜택 중에 역진성을 지니고 있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이런 것은 아동의 기준 연령이 이제 20세 이하로 이제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려 세제는 18세 미만으로 제한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그런 측면이 이제 드러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아동 기준 연령 체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거는 20세, 어떤 거는 18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또 18, 17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것을 조금 법령 체계의 어떤 통합성, 통일성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만 20세이면 무조건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 주든가 어떤 법 체계는 18세, 어떤 거는 뭐 20세, 어떤 거는 17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민은 조세는 똑같이 부담하면서 혜택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갈라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적인 괴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제 소득세법 부분, 근로소득 세제 부분, 자녀장학금 세제 부분, 이렇게 홈택스 케어 부분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 이제 자세히 또 한번 접근해 보실 그런 부분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름 교재 97페이지에 있는 형태를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이 표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이제 아동이라든가 아동 부양 가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건강이라든가 돌봄 보육류 지원 문제죠. 교육 문제, 생활 지원 문제 이런 사회 보장 영역 체계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아동에게 제공되는 이제 서비스 항목 중에서 만한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보육류 지원 서비스, 만 6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서비스 지출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는 특장이 있습니다. 특장점이. 그리고 이제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은 아동 부양 가구의 어떤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한 이제 그 정책적으로 보육료 지원 부분과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민감 부분도 이제 확장이 돼도 좋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아동 부양 가구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어떤 질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정책적인 요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국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 종류 문제 간단히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돌봄 서비스죠. 그래서 만 2세 보육료, 만 3세에서 5세 아동 누리 가정 이런 거.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문제요. 종일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서비스는 이렇게 공동 육아 나눔터 부분,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농촌 공동 아동 아이 돌봄 센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돌봄 서비스,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이런 것이 있다. 그다음에 건강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 12세 이하 국가 예방 접종 시스템 이런 것이 있죠. 미숙아 선천성 이런 문제, 그 영유아 검진 문제, 영양 플러스 언어 발달 지원 재개 이런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난청 조기 진단, 장애 예방 아동 의료 서비스 지원 문제 이런 것이 있고 특이하게도 이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 부분인데 고교 학부 지원 문제, 교육 정보화 지원 문제, 급식비, 다문화 이런 여러 가지 발달 지원 문제가 있고 바우처 제도 일종인 이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아동센터 지원 문제, 방과후 프로그램, 아카데미 지원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보호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지원, 뭐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문제, 통합 문화 이용권, 바우처 제도 같은 그런 거, 희망복지재단에서 이제 주는 사례관리사 이런 것도 있다 볼수 있고요. 흔히 이제 시군구에 많이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문제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에 이제 특장점이 있다면 조금 이제 그 무상보육 그 지원 체계 문제가 보육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이제 점점점 증가되죠. 이런 부분에서 맞춤형 체계로 가서 보육 과정의 어떤 질적 서비스 측면까지 좀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죠. 좋겠다는 제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어떤 보육 서비스의 어떤 품질의 어떤 차이, 온도 차가 있고요. 시설 부족 문제. 그다음에 이제
다각적으로 양상된 이제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 문제. 이게 이제 뭐 전문대학이나 그 일반 대학에 유아교육과 학과를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자격증 취득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학원을 통해서 일정 시간을 취득하고 시험 보면 이제 바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저널리즘에서 많이 보도됐던 어린 아이들 이제 보육 시설에 맡기면 이제 뭡니까 행패를 이제 하고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나쁜 그 서비스를 해주는 이거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만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이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동들에게 이제 주면서 자기가 미운 애에 대해서는 어떤 뭐 우유라든가 그 어떤 그 과자라든가 이런 것도 안 주는 이런 아주 못된 보육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보육교사 모든 그 어린이집 이런 쪽에 뭐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스마트폰으로 애가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를 이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모들이 불안하게 여기죠. 이런 인격적인 문제, 이런 정서적 교육 체계가 제대로 돼서 인성이 있는 보육교사가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문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쪽에서 많이 정책 과제로서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유의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동 사회 보장에 대한 그 정책적 과제와 전망입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시행됐던 이제 아동의 정책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제 변이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됐고요.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는 결국 아동의 권리 증진 문제, 가족에 대한 해체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가 표출이 되면서 사회복지보장 정책을 이제 보편적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 이제 아동에 대한 양육은 더 이상 개인이나 어떤 그 한 가구의 어떤 책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동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인적 자원에 대한 자산이다. 미래 사회에 대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런 인식 바탕 하에서 국가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이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보장 제도에 추구하는 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법 체계를 다시 재정립시키고 5년마다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까지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평가하고 매년 평가해서 좋은 우수한 지자체 또 그러한 협의체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 체계도 있고요. 장기 비전 쪽으로 본다면 국가가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복지사회, 포용적 복지사회로 바뀌게 되고 이런 틀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그 사회적 패러다임, 미래 패러다임도 가족 중심에서 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양육 시스템 체계, 보육 시스템 체계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동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아동들이 미래 자산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튼실한 사회적 여건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정책이 별의되어야 되고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용적 복지를 위해서 아동사회보상정책에 대한 방향성인데요. 첫째 이제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아동수당급여에 대한 부분을 좀 포괄적인 부분에서 좀 포괄성을 확보해야 된다. 즉 아동의 거의 연령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아동 부양가구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므로
양육의 어떤 패러다임 실현을 위해서 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제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6세, 7세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다시 이걸 이제 13세까지 확대하고 13세 이후부터는 국가 의무교육 제도를 이제 점점점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됐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또 제시를 했고요. 하나의 솔루션, 그런 플랫폼으로 로드맵이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본다면 아동에 대한 그 사회보장 정책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인티그레이티드하게 좀 통합적으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아까와 같이 법령이 서로도 막 달라서 연계간 어떤 전달 체계에 혼선이 오고 막 효율성에 문제가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그 제공 프로그램이 어떤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제대로 돼서 네트워크 망에 의해서 교황에 이렇게 사회보장 협의체 제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전달 체계 간의 어떤 그 연계 문제와 더불어 제도적인 어떤 상향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여성의 어떤 그 특정 가임 시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임신기에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아동의 전 생애기에 맞는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육아 휴직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법적 제재 문제 이것도 계속 이제 상존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의무화 제도 문제, 공직 계통 공공기관은 이제 많이 확장이 돼 있죠. 그다음에 아동의 이제 그 발달 단계에 대한 그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강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그 정책적 그 제도 개선 과제로 운행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제 사회 안전망이 전생에 대한 평생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만 그 국가가 국가 인적 자산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아동의 어떤 신체적, 정서적, 인적 발달이 될 수 있도록 그 국가가 적극적인 어떤 개입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만 헌법이 추구한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갖다 높이는 그런 문제,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 숙고해서 다뤄야 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 강의는 좀 길었는데요. 제3장 아동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4개 분야의 소재 위주로만 리포트를 해서 과제방에 한글 파일 별도로 제출하지 말고 과제방에 바로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